안녕하세요. 언더케이자카의 F7입니다. 지금 TCL 부스에 와 있는데 TCL이 블랙베리 폰을 만들죠. 키2는 제가 뭐 리뷰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새 색깔이 나왔어요. 레드 에디션인데 그냥 이름 그대로 레드예요. 키2 엘리에도 레드가 있긴 한데 걔랑은 조금 구성이 다르죠. 이렇게 조금 더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이뻐 보이는데 실물로 보니까 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빨간색이 그러니까 어두운 빨간색이 아니고 꽤 제법 밝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안 이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양은 동일합니다. 스냅드래곤 660이 들어가 있고 4기가 램에 64기가 혹은 6기가 램에 128기가 스토리지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뭐 자세한 건 제 리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얘는 가격을 50불 더 올렸더라고요. 그래도 팔리나?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요게 키2 레드 에디션이고요. 제가 키2 엘리 안 보여드렸죠? 그거 보여드릴게요. 요게 블랙베리 키2 엘리에요. 요거는 이번에 새로 발표된 건 아닌데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으니까 키2 엘리인데 스펙이 스냅드래곤 660에서 스냅드래곤 625로 다운그레이드 되고 이제 램이랑 스토리지도 다운그레이드가 된 모델인데 조금 더 물리적으로도 조금 더 가볍기도 하고요. 가격이 더 저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베리인지라 아주 저렴하진 않지만 뒤쪽에 카메라도 조금 너프가 되기는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 키보드 슬라이드 이 터치 제스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터치 인식이 돼가지고 슉슉슉슉 넘길 수 있는데 이거는 그 기능이 안 된다는 게 제일 아쉬운 점이기는 해요. 어차피 우리나라에 정발된 거는 키2밖에 없고 키2 엘리는 없기는 한데 저는 이게 가벼워가지고 제법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테두리가 플라스틱이어가지고 그 점에서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쁘기는 꽤 이뻐요. 블랙베리 디자인만 빼면은 시체니까. 이게 빨간색이고요. 까만색도 있어요. 까만색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는 키2 엘리의 까만색이 가장 고전적인 블랙베리 디자인에 가깝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키원을 재활용한 모델이라고 봐야 될까? 스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하죠. 이렇게 생겼고 커티 키보드는 뭐 제가 리뷰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느낌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키2랑 키2 엘리랑 오히려 키2 엘리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터치 기능이 빠져서 그런가?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보여드렸는데 키3가 발표가 될 줄 알았는데 키3는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새 색깔만 나오는 거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런지 뭐 안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아 여기 TCL 디스플레이인데 TCL 맞나? 여기 회사 이름은 화성광전이라고 써있는데 여하튼 와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얘는 플렉시블 7.2인치 플렉시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인데 2048에 1536 픽셀이고 최대 350니트까지 밝은 편은 아니네요. 350니트까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인폴딩이죠. 이제 공유율이 R3 공유를 가진 안쪽으로 접히는 이너폴딩 디스플레이 패널이에요. 요거는 이제 많이들 하나봐요. 굉장히 여러 회사에서 있는데 근데 이거야말로 안에가 조금 울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접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좀 평평하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시제품일 테니까 일단은 그 정도로만 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도 살짝 접어 놓은 걸 볼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아웃폴딩 방식인데 많이들 본 방식이죠. 아웃폴딩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똑같이 7.2인치 2048 1536 픽셀의 아몰레드 패널이에요. 350니트까지 나오고 근데 요게 지금 요렇게 보면 조금 감흥이 없죠. 근데 옆에 보면은 요거를 기계로 말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요런 식으로 접었다가 폈다 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사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자체는 여러 군데에서 봤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시연하는 거는 이제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안 가요. 지금 끝까지 가려고 할 때 다시 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잠깐 다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서 다 접히는 걸 보여주나 싶을 때 다시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방금 본 저거를 이제 스마트폰 형태로 만든 프로토타입인데 지금 영상으로 봐도 조금 보이기는 하죠. 좌우가 시야각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처음에 밝기랑 색이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각각의 정면에서 보면 또 멀쩡해 보이는 걸 보니까 그냥 두 개 시야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접히는 프로토타입이 하나 있고 그 옆에를 보면은 목표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접어가지고 지갑처럼 접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지금 요거는 작동은 안 되는 그냥 완전 초기 프로토타입인 것 같고요. 다른 형태로 이제 패널을 넓은 이제 태블릿 형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랑 같은 건데 그걸 이제
반으로 뚝 접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종류는 힌지는 이제 아코디언 힌지라고 많이들 부르는 로열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힌지를 다들 채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저것도 이제 힘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로열 거는 최소한 그랬는데 이건 어떨지 아직 실 제품이 나온 게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TCL 산하에 있는 이제 블랙베리도 TCL 브랜드로 갖고 있는데 블랙베리, 알카텔,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TCL 디스플레이, 환원광전까지 살펴봤어요. 굉장히 재밌는 제품들이 많죠. 이제 플렉스블을 다들 목숨 걸고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끝!